길어로 슈네발이라고 하는데 둔덩이라는 뜻이래요. 제가 아는 둔덩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네요. 이 종이로 이렇게 안 깨져요. 좀 세게 쳐야 돼요. 이렇게 뭔가 다작을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에요. 이번엔 탄수화물을 좀 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식빵이에요. 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.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장난질 하지 말라고 꽉꽉 채워서 먹으래요. 좋아하던 잼인데 왜 이렇게 손이 떨려오죠? 눈물이 난다. 또르르.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미쳤어. 저보고 미쳤다고 해도 좋아요. 김치가 먹고 싶어요. 아쉬운 자리. 부분 부분. 네, 부분 부분 저도 있어요. 네, 한 파트 막 통째로 막 그거는 통째로. 아닌데 그 1절 벌스에 이게 오늘도 모르니 이게 약간 그 자리, 살짝 자리. 끊어서 하는 예, 약간 그러게 되나 라는 생각. 2절 벌스 맨 처음 이제 모두 이걸 좀 더 해보면 어떨까 라는 것과 뭔가 제가 그렇게 불러서 그런지 아니면 원곡이 약간 원래 없는 건지 모르는데 멈추지 마 하고 이제 현우형 파트로 넘어가는 데가 약간 빈 느낌인가. 길이가? 네네. 길이가 막 이건 그냥 한번 뭐 여쭤보고 싶은 건데 반대로 그 미드레이트의 첫 번째 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그 적정 그 톤의 그 가운데로 이렇게 사실 한 건데 나는 좀 어정쩡한 것 같아. 약간 지금. 그래서 오히려 죽이려면 차라리 더 죽이고. 맞아 맞아.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다른 데는 다시 하면 되는데 그 브릿지 자리가 나도 뭔가 현우 씨는 그 인스트가 죽는 거에 개의치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쫙 간 밀어붙인 느낌이라서. 그러니까요. 그 사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.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좀 어정쩡한 것 같긴 해요.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가든지 죽이든지 해서 두 개씩 받아보고. 네네. 거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될 것 같고. 좋습니다. 네. 달라질 거야부터 가볼게요. 네.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.
나도 모르니 이 손을 놓지 마. 아, 들어올게요. 눈 반짝이는 새로운 플레임.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. 오, 나도 모르니. 오케이. My baby. 편지를 써준 친구가 어딨어? 형이 내가 너를 꼭 응원할게. 낭만적인 녀석 같아. 어차피 잭 조금만 쓸 거라. 그럼 됐습니다. 혹시 보니까 선택지를 많이 드릴 수 있게 저도 많이 찍어. 각도가 좀 이상하시네. 아닙니다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꾸민다들. 그리고 이게 다 테이프 붙이는 거예요? 이 스티커예요, 맞죠? 짠자 저희 네. 센타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죠. 네.